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직장 내 성희롱 건수가 426건에서 2020년도에는 1624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오. 그 이유는 예전에는 직장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 행위를 무마하거나 문제 삼지 않던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했다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피해자도 당당하게 자신이 받은 피해를 외부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그 상황이 많아졌는데요. 네. 이러한 이유들이 신고 건수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첫 번째 사연에서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 스킨십들이 불편은 하지만 신고할 정도가 되나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디까지가 직장 내 성범죄인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먼저 직장 내 성범죄는 크게 강제추행과 성희롱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신체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성희롱의 경우에는 육체적, 언어적, 그리고 시각적인 모든 행위를 통괄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강제추행보다는 범위가 더 넓다고 하겠죠. 예, 그리고 두 범죄는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에 의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지만 성희롱의 경우에는 범위가 넓은 만큼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 및 직장 내에서 징계 처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건 둘 중에서 이제 직장 내 성희롱 부분일 텐데 이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가 넓은 만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게 좀 아리송한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좀 알려드리고자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상황은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 면접 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면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애매한데요. 좀 억울하긴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직장 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일단 오히려 다른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요. 피해자가 아직은 근로자로 속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받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래요. 피해자는 그렇더라도 가해자가 일단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일 거잖아요. 그럼 이거 직장 내 성희롱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정답은 5입니다. 네.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면접자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나오는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의 당사자는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의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일반 근로자가 포함이 되고요. 네. 피해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고용이 되거나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의할 경우 아직 고용되지 않은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맞긴 맞았는데 좀 내용이 틀렸던 두 번째 질문도 네. 준비하셨다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직장 내 동료나 상사 혹은 부하 직원이 아닌 고객이나 외부 거래처 관계자 등 외부인들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아, 이것도 좀 알쏭달쏭합니다. 네. 일단은 뭐 직장 내 사람들이 아니긴 한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회사 관련 업무를 보다가 그렇죠. 벌어진 일이잖아요.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근로자에 대해 성희롱을 한 경우 근로자 요청이 있다면 예. 사업주는 근무 장소의 변경이라든지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등의 명령을 내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회사 내에 있는 근로자에 의한 성희롱이 아닌 외부에 있는 인원에 의한 성희롱이라고 하더라도 예. 회사에 신고를 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셔서 조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